전자기학 파트 1 영상에서 우리는 전기학과 자기학이 어떠한 역사 속에서 탄생했는지에 관한 이야기, 전기학과 자기학의 탄생과 발전의 역사를 알아보았으며, 이어지는 전자기학 파트 2에서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전류가 나침반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확인한 웨르스테드를 시작으로 앙페르의 전류에 의한 자기현상과 페라데이의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기와 자기현상이 매우 밀접하다는 사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어 페라데이의 실험적 연구와 그 외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학과 자기학을 수학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네 개의 방정식으로 통일한 인물 맥스웰을 만나게 되었죠. 이 놀라운 통합이 일어났던 1876년, 맥스웰은 그의 사방정식을 통하여 당시에 기술적으로 측정된 빛의 속도와 전자기파의 속도가 같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서 빛 또한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간상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인 전자기파라는 사실을 최초로 예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맥스웰의 사방정식이 대체 뭐길래 인류는 이 맥스웰 사방정식 이후 폭발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던 걸까요? 우리가 맥스웰 1, 2, 3 사방정식을 보기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 방정식을 쳐다봤을 때 알 수 없는 기호들 때문에 대체 이 방정식이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알 수 없는 기호로 생긴 1, 2, 3 사방정식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맥스웰 사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 쿠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스웰의 제1방정식과 제2방정식, 이 두 가지의 방정식을 만나볼까요? 이 두 가지의 매력적인 방정식에 관한 내용을 들여다보기 이전에 19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수학자로 불렸던 인물인 가우스와 전류계, 지자기계 등 전기와 자기의 실험값, 즉 실험적 측정을 가능하게 해준 다양한 장치를 고안해냈던 과학자 베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로 꼽을 만큼 수학에 관한 엄청난 업적들을 아주 많이 읽어낸 수학자입니다. 많은 수학자들과 다르게 가우스는 생전에도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던 수학자였어요. 그의 천재성과 학문에 대한 집요한 열정이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에까지 그 손길을 뻗치며 여기 전자기학까지 비집고 들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죠. 가우스는 웨르스테드의 발견과 페라데이의 전자기 유도에 관한 실험 자료를 토대로 빌헬름 에드와르트 베버와 함께 전자석으로 만들어진 전신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전신기의 노선은 약 1km 정도였으며, 이는 곧 1km 떨어진 곳에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최초의 통신장치를 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천재 수학자 가우스가 남긴 명언 중에 아주 재미있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는 말하는 것보다 계산하는 것을 먼저 배웠다 라는 명언이에요. 말하는 것보다 계산하는 것을 먼저 배웠다. 글쎄요, 아무리 수학이 언어라고 한다지만 아닙니다. 가우스는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학자가 아니죠. 이런 허세쯤은 눈 감아주기로 합시다. 어쨌거나 가우스와 베버는 사실 전기학보다는 자기장을 연구하는 데 더 초점을 두었으며, 자기장 중에서도 특별히 지구가 만드는 자기장인 지자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놀랍게도 지구의 자기장의 원인을 앙페르의 법칙에 근거한 형태의 가설인 지구 내부의 핵의 대류에 의한 것으로 추측해내면서 현재까지 가장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론인 다이나모 이론과 거의 일치하는 형태의 가설을 펼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천재 수학자와 과학자의 콜라보레이션이 아닐 수 없죠? 이렇듯 가우스와 베버는 전기학과 자기학에 관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수학자와 과학자였으며, 이들의 연구 결과가 맥스웰에 의해서 제1방정식 그리고 제2방정식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맥스웰 방정식을 빨리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릴 이 맥스웰 방정식은 아주 표면적인 의미만 전달할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고 일반인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지레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천천히 즐겨주세요. 첫 번째 방정식의 이름은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입니다. 수식을 그대로 읽어보자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기호는 Circulation Integral이라고 불리는 닫혀있는 모든 공간, 만약 1차원이면 원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선의 길이를, 2차원이라면 구 껍질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구 표면을 따라 구한 넓이를 뜻하고 있죠.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Circulation DL은 아주 짧은 길이인 DL를 Circulation, 즉 차곡차곡차곡 쌓아서 원형의 형태로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형의 길이를 반지름 R이라고 하면 Circulation DL은 곧 E-phi R인 거죠. 같은 방식으로 Circulation DA는 아주 작은 넓이인 DA를 구의 표면을 따라서 차곡차곡 쌓은 넓이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구가 R이라고 하는 반지름을 가진 구라면 Circulation DA는 4phi R의 제곱을 의미하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Circulation의 의미는 Circle,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가 될 때까지 차곡차곡 꾸준히 계속 쌓는다는 의미의 순환 적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Circulation E.DA equal Q in over Epsilon 0.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하며 대칭적인 공간을 잡았을 때 그 공간 표면을 따라 들어오거나 나가는 전기장은 공간 내부의 전하에 의해 결정된다. 즉, Circulation E.DA의 값이 양수이면 전기장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존재한다는 뜻이고 Circulation E.DA의 값이 음수이면 전기장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자면 대칭으로 잡을 수 있는 어느 특정한 공간에 Circulation E.DA의 값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그 공간 내부에 전하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다시 말해 양전하인 플러스 전하와 음전하인 마이너스 전하가 특정한 공간 속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떨어뜨릴 수 있는 혼자서 따로 존재할 수 있는 녀석들이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제2방정식인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은 어떤 내용일까요? Circulation B.DA equal 0. 이번에는 그냥 우변 자체가 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1식과 제2식을 잘 비교해보면 두 식은 매우 비슷하다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Circulation E.DA의 의미는 전기장이 면을 타고 빠져나가는지 혹은 들어오는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Circulation B.DA는 자기장이 면을 따라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값이 0이에요. Circulation B.DA는 0. 이게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방정식의 의미는 어떤 특정한 공면을 잡았을 때 그 공면을 타고 빠져나가는 자기장과 들어오고 있는 자기장이 항상 같다는, 다시 말하면 빠져나간 자기장은 반드시 다시 그 공면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 아무리 어떻게 공면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소스는 반드시 자기장을 발생시킨 만큼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죠. 이 말인 즉슨 N극과 S극을 절대로 떼어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에? 이게 무슨 소릴까요? N극과 S극을 떨어뜨릴 수 없다니. 자석에 N극이라고 칠해진 부분과 S극이라고 칠해진 부분을 정확하게 쪼개면 NS를 분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었던가요? 아니죠. 자석은 아무리 작게 쪼개더라도 결국 새로운 N극과 S극을 만들어낼 뿐 절대로 N극 따로 S극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원자의 관점까지 끌고 가서 이해해보자면 원자 안에서 양자 역학에 따라 운동하는 전자가 원자 자체를 하나의 미니 자석으로 만들어줘서 원자까지 쪼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자 자체가 아주 작은 자석이기 때문에 N극과 S극을 분리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자 단위의 자석이 한쪽 방향으로만 정렬해서 커다란 N극과 S극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자철석과 같은 연구자석이며 이 내용은 나중에 자석 특집으로 따로 컨텐츠를 기획해서 업로딩하도록 할게요. 여튼간에 맥스웰 제2방정식인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은 N극과 S극을 절대 떨어뜨릴 수 없는 두 극은 천생연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을 집요하게 연구했던 과학자인 페라데이가 밝혀내는 사실을 정리한 방정식, 맥스웰 제3방정식인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Circulation E.DL equal 마이너스 d5b over dt. 이 법칙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자, 마음을 열고 외계어 같은 이 녀석에 쫄지 말고 릴렉스한 상태로 자세하게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아는 하나의 기호가 눈에 보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t, 타임을 의미하는 녀석이죠. 그런데 시간이 분모로 가 있습니다. 네, 잘 알 수는 없지만 시간으로 나눈다는 의미겠네요. 그런데 그냥 시간이 아니라 앞에 d가 붙어 있어요. 앞에서 보았던 DL, DA와 같이 이건 거의 0초에 가까운 아주 작은 찰나의 시간으로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찰나의 시간이라.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변화를 알고 싶을 때 물리학자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분입니다. 찰나의 시간으로 나눠 그 순간의 변화를 알고 싶을 때 쓰는 도구.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저 고양이 눈처럼 생긴 5이라는 녀석은 대체 무엇일까요? 5이는 바로 어떤 특정한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묶음을 나타낸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면이 있다면 이면에 자기장이 슝슝 빠져나가는데 특별히 이면과 수직하게 나가는 자기장의 성분에다가 면적을 곱해준 값이 바로 파이 b인 것이죠. 면을 이용해서 묶었다고 해서 자기장 다발 또는 자기력 선속이라고 부른답니다. 자기장의 묶음이기 때문에 자기장 다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장의 묶음이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 묶음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면, 다시 말해 자기장 다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면 그렇게 변화한 자기장이 주변의 전기장을 만들게 된다는 법칙이 바로 맥스웰 제3방정식인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 맥스웰의 제3방정식의 의미는 변화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기 유도는 정말 많은 곳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석을 빠르게 움직여, 즉 자기장을 빠르게 변화시켜 전류를 발생시키는 장치인 발전기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전기장을 이용하여 다시 자석을 돌리는 전기 동력 장치 또한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이용한 발명품이죠. 이 원리를 이용하여 동력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가 터빈이라고 불리는 장치이며, 이 터빈은 오늘날의 대부분 발전소가 전기를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죠. 또한 음성 정보를 담는 일렉 기타라든지 마이크에서 사람의 음성 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방법의 기본 원리가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를 통해 구현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3방정식에 붙은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는 1835년 하인리 렌치에 의해서 발견된 렌치의 법칙을 나타낸 마이너스입니다. 아, 그 의미는 유도 전류는 반드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는 줄어든다는 의미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방향이 거꾸로 만들어진다는 의미의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스웰 제4방정식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Circulation B dot D equal mu 0 I in plus mu 0 epsilon 0 D pi E over DT.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일단 우변에 있는 두 항은 독립적인 상황에서만 발현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뒷항은 떼어버리고 이야기해보자면 식 그대로 움직이는 전하, 즉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앙페르의 법칙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맥스웰은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축전기와 같은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공간 속에서도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뮤제로 입슬론 제로 디파이 이 오버 디티라는 새로운 항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는 앞선 5E와 같이 전기장 다발을 의미하는 5E, 즉 전기장이 변화하는 조건을 의미하죠. 이를 맥스웰은 전류와 같이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전류를 대체한다는 의미의 Displacement Current, 대체 전류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고, 이러한 대체 전류의 발견 덕분에 축전기와 같이 공간을 타고 흐르는 가상의 전류, 즉 전기장이 자기장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체 전류를 통해 변화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고 다시 변화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게 되는 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공간상으로 퍼져나가는 전자기파를 맥스웰은 예언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맥스웰 제1방정식,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는 분리할 수 있다. 맥스웰 제2방정식, N극과 S극은 쪼갤 수 없다. 맥스웰 제3방정식, 자기장의 변화는 전류를 만들어낸다. 맥스웰 제4방정식, 전류나 혹은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함께 맥스웰의 네 가지 방정식의 아주 표면적인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표면적인 의미만 여러분에게 전달드렸을 뿐이지 실제로 이 방정식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적용하였는지에 관한 모든 내용을 영상으로 전달하기에는 여러 수학적 테크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에 사용되는 수학은 대학물리학, 그것도 전자기학을 다루는 3학년 학부생 과정을 들어가야지 본격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정보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주 복잡하고도 컴플렉스한 세상을
엄청나게 간단하고 심플한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 모형의 원리를 이용해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는 학문이 바로 물리학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였습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어김없이 제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와주신 여러분들과 특별히 투네이션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과학쿠키는 지적 호기심에 목말라 있는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통해 성장합니다. 제 채널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후원을 통해서 과학쿠키에 힘이 되어주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Ampere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공간에서도 자기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실험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축전기 사이에 있는 이 빈 공간에서도 자기장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맥스웰은 그 부분을 보정해 준 거죠. 축전기 사이에 전기장이 변화하는 것을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대체 전류라는 이름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최초의 설명이었던 것이고, 그렇게 전기장이 변해서 자기장이 변하고, 자기장이 변해서 전기장이 변하고, 이러한 변화가 공간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자기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은 1888년 헤르츠의 전자기파 실험을 통해 입증되면서 맥스웰 방정식은 19세기를 대표하는 물리학의 최대 업적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이 하나 발견되게 돼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주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상대 속도의 개념을 이 맥스웰 방정식과 결부시키려고 했더니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헨드릭 로런츠라고 하는 과학자는 이러한 상대 속도의 개념을 보정하기 위해서 로런츠 인자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인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인자를 통하면 상대 속도의 개념을 맥스웰 방정식에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었어요. 로런츠 인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